저는 지금 8월 달부터 3부 토건에 수주 실적이 급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신임 대표 이사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영향력을 뭐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그 주식의 급등과 3부 토건의 수주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정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고 해서는 이제 이계현 사장에 대한 뭐 간단한 프로필을 지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계현 대표는 60년생, 지금 올해 61세죠. 네. 원래 20년 이상 저분이 몸담았던 그런 업은 보험 쪽입니다. 금융 쪽에서도 보험에 관련된 업을 20년 이상 쭉 해오셨고, 저분이 본격적,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건설 시장에 들어오게 된 시점이 사만 기업이라는 곳의 대표로, 2018년도에 사만 기업이라는 곳의 대표로 들어오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만 기업도 그렇죠. 사만 기업이라는 것도 왜? 단한 번도 건설업의 경험이 없던 58세의 인물을 기업의 대표로 영입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사실은 안할 수가 없죠. 왜안할 수가 없냐면, 사만 기업이라는 것도 되게 오래된 건설사인데 굉장히 부실 경영. 그러니까 뭐 3부 토건의 과거 조남웅 일가처럼 사만 기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이제 창업자들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부실 경영 뭐 그런 등등 건설 경기의 하락 때문에 그런 것이 쭉 이어져서 상장 폐지까지 됐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본이 완전 잠식 상태까지 가서 도저히 건설사로서 영위가 안된 상태에서 2015년도에 그 폐지가 됐습니다.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회사로서의 사실은 가치는 거의 이제 끝장이 난 건데, 그 사만 기업이라는 데를 인수한 것이 SM그룹이라는 곳이, 그 이수만, 그 아이돌 있는 그 SM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S, 그 삼나 마이더스 네, 그룹. 예. 삼나 마이더스, 뭐 통칭해서 SM그룹이라고 하는데, 삼나 마이더스 SM그룹이고요. 이 SM그룹이라는 곳은 호남 쪽에 있는 향토 기업 중에서 현재 최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주력은 삼나건설이고, 1988년도에 설립된 회사가 30년 만에 재계순이 약뭐 이제 60위까지 올 정도로 중견그룹이 됐습니다. 근데 그 방식은 적극적인 M&A, 굉장히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성장을 했고, 다만 그 M&A라는 것은 끊임없이 인수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인수를 하고, 인수한 회사를 그 주식을 담보로 또 돈을 대출해서 또 인수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실은 계속 채권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봐서 또 새로운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재무 구조가 어느 한 군데서 이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연쇄적인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좀 높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쨌든 계속 승승장구를 해왔던 것이 SM그룹인데, 그 SM그룹이 뭐 사실상 부실에 빠지고 그러고 망해가던, 사실 망한 거죠. 상장 폐지가 됐으니까 뭐 망하다시피 한 사만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대표이사로 이계현 씨를 영입을 한 겁니다. 네, 그 전까지 이계현 씨 같은 경우는 금융업 외에 일체 건설업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으셨던 분이죠. 한 번도 없었죠. 네, 그리고 2016년 이후로는 이분이 뭐 특별히 금융업이나 이런 일선에서 네. 활동을 안 했죠. 안 하셨죠. 왜냐면 나이가 있죠. 나이가 네. 대체적으로 뭐 지금 일반적인 큰 공기업 뭐 일반적인 사기업들도 이제 그 나이에 대한 압박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그 그래서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총리가 된 2018년, 그렇죠. 우리 이계현 씨가 그 SM그룹의 사만 기업 대표이사로 영입이 되고, 네. 영입이 된 이후에 공교롭게 여기서 관급공사 수주 실적이 한 3천억 정도 증가를 해서 이게 사실은 극우 언론들, 네. 그래 공격의 대상이 됐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그 민주개혁 진영에 있는 언론들, 진보 언론에서는 애써 뭐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파헤치진 않았는데, 뭐 조선일보나 아니면 다른 좀 극우 언론 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계현 씨에 따르면 그 보도가 나가고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인 부담이 커지니까 네. 결국은 뭐 형님이
이거는 이계현 씨는 아니고 이계현 씨로부터 그 얘기를 전해들은 이응근 현재 같이 공동대표 살고는 이응근 대표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삼부토건 대표였죠. 네. 네. 그래서 그 이낙연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해서 아 이거 저 여러 가지 말 나오고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계현 씨가 그 형님의 누를 끼치는 게 부담이 돼서 사만 기업의 대표를 사임을 했죠. 작년 12월 달에 사임을 네, 했다. 2019년 11월 19일 날 사만 그래. 기업의 대표이사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만 기업 입장에서는 뭐 부실한 기업이자 상장 폐지까지 되었던 회사를 인수한 SM그룹 입장에서는 뭐 1년 반 만에 광급공사 3천억 수주에서 회사가 지금 다시 얼마나 탄탄해졌겠습니까? 그렇죠. 쭉 올라갔죠. 굉장히 뭐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남는 장사 한 거죠. 네. 네, 남는 장사 한 거죠. 그랬던 이계현 씨가 2019년 11월 19일 날 사만 기업을 사임했던 이계현 씨가 2020년 10월 22일 날 바로 삼부토건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SM 사만 기업의 대표에서 물러난 이후에 거의 1년 가까이 야인으로 지내던 이계현 씨가 삼부토건의 대표이사로 영입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본인과 네. 그다음에 이제 이응근 대표 그다음에 노조에서 각각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에 따르면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뭐 이계현 씨의 총리 동생이라는 후광보다는 이계현 씨가 금융인으로서 건설업 삼부토건에서 부족했던 금융, 파이낸셜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좀 채워줄 것으로 기대를 했고 그리고 삼원 기업에 있어서 대단히 노조 친화적인 경영을 했었다. 그래서 노조가 1차적으로 경영진에 이계현 대표의 영입을 추천을 했고 그 노조의 추천을 받아서 삼부토건의 이응근 대표이사가 대주주하고 협의도 없이 본인이 혼자 고독한 결정으로 이계현 대표를 삼고초려한 끝에 네. 어렵게 뭐 삼고초려도 아닙니다. 본인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한 4고초려 뭐 5고초려까지 한 끝에 어렵게 영입을 했다라고 네.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한번 직접 네, 네. 이계현 대표가 본인이 네. 그 또는 이계현 대표를 영입했다고 얘기하는 우리 그 이응근 대표의 네. 말을 한번 녹취 파일을 통해서 어떻게 네. 영입이 됐는지 그분들의 말을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예, 네. 먼저 이계현 대표. 예, 2018년도 내가 삼한기업 사장을 할 때 네. 이제 이응근 사장은 삼부토건 사장이요. 그래서 네. 서울시 건설협회 회의를 가면 오래돼서 네. 그 회사가 저 대의원 회사인가 대의원 뭐 모임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죠. 네. 그러면 뭐 그게 자리 순서가 가나다 순인지 설립 순인지 모르는데 네. 삼부 옆에 삼한이 늘 나란히 앉아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뭐, 그냥 나보다 나이가 10년쯤 많으시니까 그냥 형님 동생 했죠, 사실은. 예. 예,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그 작년, 재작년 10월에 그 SM 사만에 있다가 뭐 그 SM 회장님이 막 군부대 가서 뭐 하고 막 시끄럽고 막 이럴 때가 예. 있었잖아요. 거기서 예. 또 언론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예. 제가 바로 그만둬버렸잖아요. 예. 예. 예, 그만두고 이제 노니까 가끔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와서 이제 식사도 하고 예. 그렇게 지냈는데 예. 지난 8월인지 9월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예. 아니 노조에서 그 이 같이 모시고 일하면 어떠냐는 제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형님이 하면 되지 뭘 그 내가 왜 필요하냐 예. 그랬더니 같이 하자는 게 무슨 코딱지만 회사가 무슨 사장이 두 명 필요합니까 하고 예. 또 이제 제가 거절을 했었고 예. 뭐 그런 과정이 이제 있다가 작년 이제 10월, 예. 10월 때 이제, 또 노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왜냐면 지금 현재 좀 이제 이상한 펀드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영권 다툼이 좀 있었고, 예. 지금 현재 협약에 의해서 그 노조가 그 상당한 부분 경영권에 관여를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자기들이 볼 때 그닥
그 네. 경영이나 또 금융이나 재무나 이쪽이 좀 약한 분들만 있어서 네. 나랑 좀 같이 좀 하면 좋겠다고 노조에서도 직접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예, 심지어 내가 아 그럼 내가 가도 될까? 왜냐면 내 입장이 노조든 사용자 측이든 누군가라도 반대하면 내가 가서 월급쟁이 그거 하면 뭐 한다고 내가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네. 예, 지난 10월에 합류하게 된 거죠. 형수님이 말해 아 이제 자기 부인님 뭐 상의한다.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다. 그리고 형님한테 누가 되는 짓을 자기 부인이 하지 말라 하고 나도 똑같은 생각이 이렇게 들지. 그래서 제가 10월 15일이나 16일 그간에 다시 찾아왔어요. 네. 일단 뭐 채팅창에 많은 시민들 분 중에서 몇 분이 옵티머스라고 큼지막하게 적어놓고는 삼부통원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쪽부터 시청을 안 하신 분들 같습니다. 앞에서부터 다시 시청을 하시면은 옵티머스하고 삼부통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후반부에 갈수록 또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이계현 대표 그다음에 이은근 대표의 이제 말을 종합 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양쪽 모두 이계연 대표의 영입을 최초 시도했던 건 8월 말 9월 초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가가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했던 시점과 일치하죠. 네. 그리고 단 그 영입을 시도했던 이유는 이계연 대표가 총리의 동생이라고 하는 점보다는 노조 친화적인 경영 그리고 그 금융 전문가라고 하는 점, 삼부토건 전문 경영인에게 기존의 전문 경영인에게 없었던 그런 금융 전문성이 인정이 돼서 영입을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영입 시도는 뭐 대주주의 입김보다는 노조의 추천에 의해서 영입이 시도됐던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아무튼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1월 4일날 5시간짜리 마라톤 생방송을 하고 그 다음날 요약본으로 1시간 남짓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또 그 다음날 1월 6일날 10회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보통 이런 어떤 회사에 대한 그런 방송에 나가게 되면 회사 측으로부터 이제 어떤 해명이라든가 어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삼부통은 노조 측으로부터 반박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SNS 혹은 언론 인터뷰, 유튜브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삼부통은 노조 측 노조 위원장이라는 분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반박이 나왔었고 아까 우리 김두일 작가님 페이스북 자체가 통째로 날라갔잖아요. 날라갔죠? 그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굿모닝 충청이라는 이제 곳에서 가져가서 기사화했는데 그거를 저렇게 링크를 걸어서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 그다음에 굿모닝 충청의 김두일 기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이분들이 취재했다고 주장하면서 그걸 그 기초로 삼고 있는 것들은 그분들에게 자신들이 제공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열린공감TV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김명석 씨라는 이 삼부토건의 노조위원장이라는 분을 김영석 예예 네. 찾아왔었습니다. 저를 찾아왔었는데 만나셨나요? 예 직접? 네. 찾아왔었는데 오히려 저에게 정보를 달라.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줄리 시리즈를 방송하고 있었는데요. 그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열린공감TV에 그 정보를 주신 분들, 제보자들의 명단을 좀 달라. 그래서 제가 그건 줄 수가 없다. 취재원 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부통원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제가 듣고 싶다 했더니만 관련된 내용은 한마디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 노조가 중심이 돼서 잘 돌아가고 있다 정도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노조 측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김 작가님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전 저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에 대해서 그렇게
몇 번이나 디스하는 글을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 페이스북을 해킹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룹 뭐 어떤 뭐 정치 집단이 있는데 그들이 저 김영석 노조 부위원장의 글을 저한테 계속 링크를 걸고 뭐 너는 뭐 저렇게 관계자가 얘기하는데 네가 관계자도 아닌데 뭘 안다고 하면서 굉장히 인신 비하적인 공격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했죠. 불편했고 뭐 제 글을 굿모닝 충청이라고 하는 이제 매체에서 옮겨 썼지만 저는 이제 굿모닝 충청의 관계자도 아닌데 그냥 뭐 제 신분을 굿모닝 충청의 기자인데 너는 하나도 취재도 안 하고 함부로 기사를 쓴 뭐 나쁜 뭐 기레기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야기돼서 불쾌했죠 많이 그냥 하지만 우리,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노조 네. 부위원장이 우리 관계자님 혹시 뭐 예 저는 이제 이 김영석 우리 그 수석 노조 위원장을 네 2018년 당시에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 당시 10년 동안 예, 그 당시에 이제 3부 토건이 이제 새로운 그 기업 컨소시엄에 의해서 이제 인수가 됐는데 법정 관리 등 굉장히 회사가 어려움을 겪다가 새로운 그 전주에게 인수가 됐는데 그 새로운 전주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기업 사냥꾼이었다.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에게 그 새로운 전주 그런 작전 세력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기사를 써달라고 그때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 경향신문에 사실은 탐사 보도를 하는 기자가 제가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워낙 많은 제보들 때문에 그 부분들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긴 한데 내가 지금 여력이 없으니 좀 다른 매체를 한번 좀 찾아보시고 다른 매체에서 이 아이템을 다루지 않으면 그때 다시 한번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한번 그 기사를 네.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다행히 그때 뭐 시사저널이나 이런 매체에서 보도를 하면서 뭐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김영석 수석께서 내가 그 당시 노조의 어려움을 하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아주 야멸차게 그 외면했던 그 기자로 이제 묘사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 당시 절박한 노조 입장을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뭐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큰 유감은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지금 현재 3부 토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보여줬던 동영상에서 보였지만 3부 토건을 지배하고 있는 이 궁극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배 세력은 굉장히 지금 투명하지 않잖아요. 네. 여전히 3부 토건은 지금 누군가 작전 세력에 의해서 지금 둘러싸여 그렇죠. 있는 겁니다. 완벽히 그렇죠, 지금요. 네. 그러면 사실은 노조가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경영을 투명하고 3부 토건을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아니고 정말 이 노조원들의 피와 땀을 제대로 보상받는 회사로 세우기 위해서는 결국 이 투기 세력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김영석 그 수석 부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도리어 아까 저희가 방송할 때 보여드렸잖아요. 용인 수지에 있는 상가 건물에 있는 뭐 몇 평 남짓 되는 곳에 1년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직원 한 명 그리고 뭐 1년 동안 거의 사람도 없이 빈 공간으로 둔 그 회사가 지금 현재 3부 토건의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다라는 사실을 노조 위원장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지금 직접 발로 뛰어서 취재를 해서 그 진실을 알려서 이 회사가 그렇게 기업 사냥꾼들에게 희생되지 않도록 진실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저희를 공격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뭐 사측으로부터 어떤 입장 표명을 드린 게 아니고 노조로부터 좀 특이하게 입장을 들어봤는데 저희 연락처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들이 마치 본인들이 제공한 어떤 그 제공한 어떤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방송을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신 부분은 되게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열린공감TV나 김두일 작가나 강진구 기자나 특이하게 노조 측으로부터 받은 제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노조랑 싸우기도 싫고 노조를 응원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뭐 사측으로부터 어떤 뭐 비판이든 뭐 협박이든 혹은 뭐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면 저는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노조에서 공격을 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노조를 응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저희도 노조 편이죠. 일단 뭐 다음 넘어가시죠. 네.
자, 뭐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노조 측의 이계현 사장에 대한 그 취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추천을 했다. 그리고 노조의 추천을 현 이응근 대표가 그것을 받은 다음에 직접적으로 영입에 나섰다. 그 이유는 이계현 씨가 삼한 기업의 사장 시절 노조와의 관계가 좋아 친노조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했다. 그래서 영입을 했다. 아, 사실은 이것은 뭐 회사 생활을 일반적인 회사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를 알 거예요. 지금 코스피 상장사의 대표를 그런 식으로 영입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그 어떤 회사도 그냥 작은 이거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회사도 이런 식으로 영입을 해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장사라는 것은 이 각각의 이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사내 이사 한 자리를 놓고도 거의 미친 듯이 대립과 경쟁과 어떤 뭐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늘 표대결. 나중에 뭐 이 뒤에 방송에 나오겠지만은 경영권 분쟁할 때 그 뭐 소액 주주들까지도 다 그거 이렇게 받아갖고서 싸웠던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그걸 어떻게 노조에서 임명을 해요? 대주주 의중에 따라 보통은 임명이 되고 혹은 대주주가 회사 이익에 부합되는 인물을 자신과 어떤 회사에 부합되는 인물들을 추천하는 게 맞죠. 그러면 그걸 이사회가 동의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영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설업 경력 1년 반밖에 안 되는 분을 노조에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현 경영진에 의해서 임명받은 대표가 영입을 해온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게 하나 있죠. 일단 잠깐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또 유명한 헤드헌팅 매니지먼트 대표한테 한번 이런 이랬을 경우에 주식회사 대표를 어떤 형태로 모시고 오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만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구멍가게 사장도 그렇게는 안 데리고 온다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네네. 봐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삼부토건 노조나 아니면 삼부토건의 현 그 이계현 씨를 영입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이응근 대표의 해명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우선 두 가지예요. 우선 첫 번째로 영입을 시도한 게 8월 말 9월 초쯤부터 네, 시작을 해서 10월 달에 그냥 막 보통 한 달 반 네, 정도 왜 그 CEO를 영입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오늘 제가 그 3부 우리 이 토건의 그 본사를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들은 얘기인데 대주주로부터 사전에 대주주하고 상의를 이런 사람을 한번 CEO로 영입하려고 하는데 어떠냐라고 한 대주주 생각을 물어봤냐라고 하는 거에 대주주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대주주한테는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고 대주주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회사를 버렸나? 일체 대주주하고는 상의도 하지 않고 본인이 오로지 노조의 추천을 받아서 본인 혼자서 외롭게 혼자만의 결정으로 가서 이계현 대표를 접촉을 해서 영입을 했다. 네. 그럼 그 대주주가 진짜 관심이 없었는지 뒤에 한번 저희가 적나라하게 말씀을 그래서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런 이 6천억 시총 6천억짜리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들은 과연 무슨 이유에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까 뭐 저기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주주의 이익을 가장 그 민감하게 받아들여 민감하게 될, 대변해야 될 네. 대표이사를 뽑는데도 관여하지 않고 그걸 그냥 현재 그냥 대표이사한테 그냥 위임을 해놓는다. 과연 이런 정도의 그 대주주라고 얘기한다면 뭐 소유는 하되 경영에 개입은 하지 않는다. 이건 뭐 정말 그 꿈과 같은 그 엔젤 투자가들. 소유를 하되 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아주 오래된 가문에 의한 경영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두고 하는 케이스인 거고 상장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지 상장된 회사가 소유를 하고 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네. 뭐 그냥 그 자본시장에 너무나 임영훈 씨 대주주가 누군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대주주의 사무실을 저희가 찾아가 봤거든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1년 가까이 비어 있었습니다.